예연아, 엄마 봐봐. 이지연. 다음에 다시 만날 수 있을 때까지 힘들 때마다 꺼내 들여다보게 될 아이들의 모습을 휴대폰에 그리고 엄마의 가슴에 담는다. 이제 가야 되니까. 기다림은 참 길었는데 만남은 너무 짧다. 엄마, 형 아파요? 엄마 아파요? 아파요? 엄마 쎄해져요. 엄마 뽀뽀. 아파요? 네, 아파요. 아프지 않아? 아프지 않아? 아쉬워도 어떡해. 그래도 이렇게 온다는 것만 자체로 좋은데. 지연이가 엄마의 아픔을 닦아준다. 딸이 호도 해주고 닦아줬으니 엄마는 이제 아프지 않다. 이거 타고 싶어? 이제 선생님 만나러 가야지, 지연아. 선생님한테 갈 거지? 선생님한테 가자. 딸을 만나고 선생님한테 가자. 엄마 인사하자. 아이들을 돌려보내야 할 시간이다. 벌써 몇 번째인데도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는 헤어짐. 언니 엄마 잘 많이 먹고 있어? 선생님한테 가? 안 가. 안 갈 거야? 선생님한테 가? 언니 가서 맘마 먹자 이제. 지연이가 엄마에게 매달린다. 아이를 떠나보내겠다고 결심하고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엄마를 부르지도 바라봐주지도 않았던 딸이다. 안아? 안아? 그 아이가 엄마를 부르고 엄마와 헤어지기 싫어서 하염없이 엄마를 바라본다. 저 조그만 아이의 가슴에 얼마나 큰 아픔이 남아있을까. 이제 헤어지면 또 언제 보러 올지 모르니까. 나중에 이제 같이 살아도 애들이 큰애 같은 경우는 떨어져 있던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사춘기 돼가지고 막 저한테 엄마 나 왜 버렸냐고 그런 말 할까 봐 제일 무서워요. 기억나니까. 빨리 힘내서 빨리 애들 데려와야죠. 한 달치 에너지 충전했으니까. 애들이 에너지예요? 네. 정미 씨가 해야 할 일은 하루라도 빨리 지금 가는 길을 되돌아오는 것이다. 정미 씨가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다. 관광지 인근의 대형 식당에서 홀 서빙을 하는 일이다. 원래 낯도 많이 가리고 소극적인 편이었는데 두 아이의 엄마가 되면서 못할 게 없어졌다. 왜 사다 10은 누가 받았어? 네, 제가요. 법상 소단 없어요. 아, 법상 소 없어요? 이렇게 다시 가서 왜 식당 일은 처음이다. 서툴긴 해도 그럭저럭 할만하다. 손님이 많아서 일당이 센 편이다. 그만큼 고되기는 해도 무더위에 실내에서 일할 수 있어 좋고 세끼 식사도 공짜로 주니 더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계속 여기에서 일할 순 없다. 애들하고 이제 살아야 되는데 일단 그게 우선 카드 먼저 들어가야 돼. 나중에 이제 애들 대학도 보내야 되는데. 네, 애들은 대학 보내줄 거야. 두 딸을 대학까지 가르치는 것이 정미 씨의 소원이다. 애들은 안 보고 싶어? 아, 많이 보고 싶죠. 그 조그마한 것들 이렇게 놓고 살려고 애쓰는 게.
이보다 더 힘든 일은 없을 것이야?